지금 청량 실업이 문제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. 그거는 지금 이 순간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게 다 IMF 때니까 혼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거기 기회가 많아요.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라고 하냐면 그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. 일을 할 때도 내가 다 잔고를 0으로 만들어낼 때가 되게 많아요. 그래 움직여. 그 자신은 한계에 부딪혀지면 나와요. 근데 결국 우리는 배짱이 없으니까 극단점으로 나를 몰질 않는 거지.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 강연에서 윤소정이라는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라 이 강연 전체가 멋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역할인 거거든.